13집. 야.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네. 20년 차. 네. 공연하고 계속하는 거 보면은 멤버들 체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눈에 띄게 좀 체력이 좀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네. 아, 눈에 띄게 멤버 중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자꾸 뭐, 어딜 보시는 거예요? 약간의 좀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괜찮아. 민우 거 아니. 민우 거예요? 내 거야? 예전에 저희 해외 콘서트를 갔는데. 뭐지? 리허설 한창 하고 있는데. 뭐지? 이민우 씨가 이게 얘기 되지? 아니, 뭔데? 예, 궁금하다. 춤추다가 개인기를 또 헤이커먼이라는 노래 있는데 헤이커먼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 근데 그 옆에 이제 신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넘어진 이유가 이제 그 까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되는데 어떻게 걱정되는데 덩그러니 신발 위에 만원 까찰 이거는 누가 신어도 넘어질 수 없어. 거의 하이힐 그걸 갖다 춤을 추니까 다르냐고. 하이힐 스키장 같은 춤을 원래 춤을 잘 추지만 그 위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더 잘 추는 거예요. 웬만하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베스트라서 칭찬이야. 여기야. 그래서 실례라는데 이쪽 라인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 기회를 갖고 계속 저거 물만 걸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리만 나오고 있어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요즘에 뭐 백종원 씨 아성 위협하고 있잖아요. 오. 뭐 국민의 셰프. 아 그럼요. 진짜 잘해요. 근데 원래 저 민우 씨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왜요? 원래는 예능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데 혼자서 나가서 이거를 뭐 몇 시간도 아닌 2박 3일을 쭉 촬영한다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웠죠.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고 민우하고 이제 미용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민우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고민 끝에 거절을 했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장문의 문자를 남긴 거예요. 이민우 씨가. 예. 팀을 위해서 이제 활동도 하니까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예. 문자를 받고. 그런 얘기도 했다면 난 팀을 위해 정글까지 희생했다. 내가 요만큼 희생했으니까 생각해서 좀 희생 정신을 갖고 좀 했으면. 그것도 음반이 나오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 삼시세끼 출연은 앨범 홍보를 위한 예, 그런 출연이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민우 씨가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저 진짜 광고도 좋아졌잖아요. 많이 찍게 되고 드라마 할 때보다 광고를 더 많이 찍게 되고. 아 이거 민우 씨한테 뭐 이렇게 합격사항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 광고도 뭐, 찍고.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실하네. 스티브 좋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그죠? 네. 좋잖아. 예상 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너무 예상 외의 대답이야.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능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메라나 이렇게 많이 지켜보는 걸 싫어해요. 집중되는 걸 싫어하지. 그쪽은 되게 멀리서 찍고 카메라가 있다는 걸 못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도 좀 멀리서 찍을까요? 카메라 하나. 그런 거 정말. 아니, 근데 방송에서요. 삼시세끼는 그렇게 방송이 어려워 보이진 않던데요. 그냥 밥에 먹고 그냥. 진짜 밥만 하다가 했나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 멤버들이 에릭 씨한테 김치를 그렇게 담가달라고 한다고. 아, 우리 에릭 씨가 또 김치. 김장을 해요? 삼시세끼 촬영 전에.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거 연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을 줘야겠다 했는데 저희가 5명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깍두기 김치랑 배추 김치를 이제 준 거예요. 난 동치미도 받았어. 준 거예요. 난 동치미도 받았어. 아니 뭐야? 이게 안 받았어. 아니 이게 동치미 LA파를 챙기네. 갖고 안 받고 그 친분의 그 척도인가요?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같은 아파트 사는 거 있어서 딴 멤버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약간 자랑하는 거야? 아니 삼시세끼 출연 내가 시켰는데 동치미 내가 출연시킨 거 미는데 얘기 뭘? 간장이 간장이 좀 됐어 이게 됐어 이거 간장이 내가 얘기한 거 뭐 받았어? 뭐 받았어요? LA가 이거 받았어. LA처럼 또 LA 이거는 거짓말이고 동치미. 김민우 씨 간장게장 싫어해요? 네, 저 진짜 좋아해요. 진짜 조심했어. 유일하게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민우 씨가 잘 먹잖아.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안 해주지 아
아니 근데 이서진 씨하고 윤균상 씨가 전진 한번 좀 부르자고 했다고. 서진이 반대된... 형이 그랬죠. 서진이 형이 전진 씨 보고 싶다고. 갔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맞아. 왜 안 에릭 씨가 국회 반대였다고. 아, 왜요? 왜요? 진짜? 전진도 뜰까 봐 그러신 겁니까? 아, 그러신 거예요? 전 셰프 뭐 이렇게. 근데 오히려 우리 에릭 씨는 네. 우리 앤디 씨를 좀 앤디가 이제 오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앤디가 또 요리를 잘해요. 잘해요. 요리 노하우도 되게 간단한 노하우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한 번은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걸 넣더라고요. 몰라.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뭐야? 뭔데? 스프? 나중에 저희 신화의 예능을 보시면 아, 알 수 있어요. 아, 예. 저희가 또 신화 예능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좋다. 아니, 지금 우리 프로도 홍보하기 바쁜데 지금. 아니, 얘기하고 싶은데. 뜻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타사 드라마도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만해 이제 얘기해줘. 근데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예요. 근데 정말 기가라고 기가 막혀. 이 부분은 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 홍보해줄 입장이 아니거든요. 스티브 정이 에릭 씨가 엄마처럼 멤버들이 먹다 남은 음식만 먹는다는 게 아유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이번 활동하면서 자기 거 안 시키고 멤버들이 먹다 남으면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많이 배가 안 고프니까 굳이 안 시키고 그냥 조금만 그렇지. 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아 이게 먹던 걸 좋아하는 아니 일부러 우리 보고 좀 식비를 아끼는 약간 무언의 압박 무언의 압박인가 라는 생각도 리더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니까 저희 회사 아 대표님이시구나 네, 대표가 민우 씨랑 에릭 씨랑 둘이 아~ 공동 대표로 있고 아 그렇군요 어, 대표님이 훈련 수봉을 하는구나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아~ 배가 안 고픈데 아니, 아, 이게 좀, 부장님 음식 할 때 마음껏 먹으라는 거 본인 짜장면 시켜 먹으라는 거. 아니, 약간 좀, 저, 어떤, 아, 뭐, 대표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진행비 때문에 아까서 그런 건 아니라. 아, 그런 건. 아, 그런 건.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또 이제 저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고 먹으라고 하면 또 먹기 싫어요. 아, 맞아, 맞아. 아니, 나를 일부러 배려하는 건 내가 싫어. 나 새 거야. 그 뭐야?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네. 남기면 내가 먹기 싫어. 그럼 나를 의식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긴 건 안 먹겠다. 대기실에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분명히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은근슬쩍 이렇게 늘어놓고 나가요. 그러면은 와서 먹고 있어. 눈치를 봐요. 눈치를 내가 들어가서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게 또 아 취향 독특하시네. 약간 구박받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 먹지 마, 먹지 마 이러면은 그게 좀 재밌어요. 김동완 씨한테 좀 사전 조사를 했어요. 네. 우리 저 에릭 씨가 서인진 씨에 대해서. 아 제가 현진이랑은 드라마를 단막을 했어가지고 아, 연기하는 네. 스타일이라든가. 어, 현진이가 부른 거 봐, 친한가 보다. 동환이가 또 현진 씨도 그렇지만은 저희 또 카메라 감독님하고 전작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저희 스태프분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초반에 이제 커피차도 따주고 아, 직접 와서 인사도 다 하고 진짜. 갔죠. 야, 그 멋있다. 커피차 싸주고. 얼마 안 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면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싸주시면 안 돼요? 밥차랑 커피차 좀 비교하다가 예, 커피차로 예. 했습니다. 밥차 먹었구나. 근데 그 드라마 할 당시 그 단체방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또 오해 형 할 때. 저희 단카방이 있어요. 여섯 명에서 이제 막 울리다가 에릭 형 또 오해 형에서 이제 막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거 보고 원래 본 모습을 알고 아, 이 형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 모습하고 좀 틀리니까. 네, 보통에는 보통 때는 장난도 굉장히 네. 많이 치고 개구장인데 제일 오글거리는 장면이 뭐였어요? 네? 저건 에릭이 아닌데 하는 와 진짜 타는 냄새? 뭐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언제쯤 얘기를 하냐? 언제쯤 드라마야? 평생 간다. 나는 얘기 아니 이민우 씨가 네. 에릭 씨하고 서현진 씨 사실 씨 와 그 사실 드라마 진짜 네. 그 뭐 손발이 없어질 뻔했다 아 왜요 씨. 특히 벽 키스 하면서 아~ 네. 유명한 장면이죠 거기는 좋았어요 근데요 그래서 조개집 키스 신을 보고 네. 아 그대 녹이 좀 내 마음을 자꾸 기
제가 바나나를 분명히 먹고 있었거든요. 네. 집어 던졌어요. 아니, 화나서? 아니, 갑자기 조개를 먹다 왜 키스를 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색해. 조개가 입을 벌리는 모습은 조금. 아, 거기에 저 영감을 예, 예, 어떻습니까? 좀. 이비가 입을 쫙 벌리면 그러니까 내 입을 나도 입을 벌려야겠다. 대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드라마에서 애드립으로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아니, 드라마에서 아니, 어떻게 키스를 합니까? 감독님 저 키스 한번 갑시다. 그게 뭐야? 드라마에 그게 뭐냐 말입니다. 아니 감독님 키스 한번 갑시다. 조개구이 보고 소주가 땡기듯이 조개가 입을 열어보고 이렇게 쓰신 다른 분들도 좀 다 찍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뭐 영화 많이 찍었잖아. 누구나 키스신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뭐 키스신을 꿈꾸지 않겠어요? 그만 좀 꿈꾸면 안 돼. 너무 그쪽만 꿈꾸지 않나요? 꿈 같아. 아, 드라마를 혹시 하신다면 어떤 키스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해주세요. 아, 나 그 얘기하려고? 무섭지 않아요? 와, 대박.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스카이다이빙. 강의? 강의? 키스, 뽀뽀. 아, 진짜 이 키스. 입이 다 알려드리는 거 같아. 참아야죠. 참아요. 너 스카다이빙 이렇게 돼. 돼. 우리 저 전진 씨는 어떤 키스를 좀? 전진은 실제로 키스, 넌 키스를 한 거예요. 키스 좋아하잖아. 운동. 키스 안 좋아하세요? 어, 나 매니아야. 나 커뮤니티 가입돼 있어. 설마 키스 아니야. 아니야. 저 어디 가면 키군으로 불러요, 키군. 키군? 예. 키군이요? 예, 예.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니까 격투기 같은 걸 하면서 아. 안마를 딱 걸고 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탭을 할 거 아니야. 탭을 하면 어. 자연스럽게 가서. 아. 아니, 도환 씨는 그러면 어떤 키스를? 도환 씨는 뭐. 아니요, 저는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음식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데 뭐라고 싶어? 키스가 괜히 뜬금없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본인은 입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인데 여자는 음식이 같은 음식이 같은 아, 그런 거는 이게 좋아할 만한 키스 아닌가요? 남의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진짜. 아니, 아니, 나도 좀 먹자. 진짜. 맛있겠는데? 아이고.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비 맞으면서? 비 맞아? 비 맞아요. 레인 키스. 비 좀 맞아요. 비 좀 맞아요. 이게 진짜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비 올 때 공중전화 방송을 하는 게 짱인데. 요즘 공중전화 방송 진짜. 지갑에 다 공중전화 카드 안 갖고 다녀. 아유, 지갑에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뮤직비디오 세트에는. 그렇지. 세트 같은 데는 있죠. 에릭 씨는? 어, 저는 마트에서. 예. 마트에서? 마트에서? 마트에서. 같이 안 씻고. 괜찮다. 같이 안 씻고. 마트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신이 아니라 실제라면 녹차밭에서 녹차밭 상당히 녹차밭에 누우면 못 찾아요 사람. 일단은 녹겠다는 얘기죠. 예. 드라마에서 청보리밭에서는 그 신이 있었어요. 자연주의 키스네. 올가닉 키스네. 유기농 아 자연 유기농 키스야. 녹차밭 보면은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쁘지. 근데 막상 하면은 청보리밭은 이게 날려서 눈도 맵고 콧물도 나오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녹차밭은 냄새도 좋고 이것도 안 불편할 것 같고. 전현무 씨는 어떻습니까? 전현무 씨. 전현무 씨는 저 부동산에서 손님이 안 계실 때 계약하고 잠시만요 사진 갖다 드릴게요 하는 순간에 묻잖아요. 계약 끝났잖아.